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지난 봄에 심은 소나무가 소나무 좋은 피해를 받아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또 다른 식생대의 중간기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기종 볼 때는 5를 먼저 6-7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올리고 요거는 지금 헛수판은 450입니다. 각 시리즈만 틀립니다. 가볍게 한번. 그리고 영천시에서는 재선충 방제법에 따라서 발생 지역에서 제거한 나무들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을철 되면은 요거를 집결지로 모아주면은 재선충 방제법에 따라서 파쇄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너무 보기 싫고 그리고 중간기주 역할을 하니까 베 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정리해 놓을 생각입니다. 먼저 지주목을 이렇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하기 용이한 순서대로 그냥 베만 됩니다. 작업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방법이 다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시청자님 중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 또 그러고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은 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제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조경 기술자지만 작업 인부들이 없어가 맨날 뭐 점검만 댕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잡부가 돼가지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예초기를 매거나 안 그러면 배부식 분무기를 매거나 또는 엔진톱을 잡게 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제 성격상 해야만 마음이 편함으로 이렇게 작업 현장에 뛰어드는 걸 가지고 기술자의 책통에 흠집이 간다고 뭐 나무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택에서 갓길 착초할 때도 인부들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제가 직접 예치기를 맨다거나 안 그러면 불화를 메고 뒷정리를 해주고 하면서 인부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제가 없이 그냥 인부들한테 맡기나 하는 것보다가 한 50%에서 60% 정도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제가 인부 8명을 데리고 한쪽에 4명, 한쪽에 4명씩 해서 8명이서 3명이서 예측기를 잡고 1명이서 불화를 치고 해가지고 양쪽으로 밀고 나가면 하루에 한 12km 정도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들어온 팀도 보니까 강반장 같은 경우는 막 10km, 12km 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같으면 아주 A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이상한 반장들을 몇 명을 봤는데 그분들은 뭐 잘하는 사람이 7km, 뭐하는 사람이 5km, 4km 하고는 뭐 죽겠다고 엄살 부리는 통에 다음부터 나오지 말아야죠 제가. 근데 일을 하려고 하면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니면은 빠져야 되는데 사람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쉬다가 조금만 해놔놓고는 이 날릴 때우기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제 성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소나무는 원래 소나무 진, 즉 왁스 같이 비슷한 이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조음이나 기타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식목들에 대해서는 뿌리가 잘리고 그리고 팔다리 이 우죽이 잘렸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 새로 잔뿌리를 받고 위에 이걸 하면서 송진도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조미의 피해에 대해서 대비하지를 못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활착할 때까지입니다. 그 순간을 소나무 조음은 놓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거죠. 이식하고 나서는 바로 일주일 상간에 2번 정도
제 같은 경우는 다이젠 45, 다이젠 N45하고 전착지하고 스미치온. 스미치온은 보통 500대 1로 섞어서 칩니다. 뭐, 250대 1에서 500대 1 사이로. 그래야 좋음이 가지. 안 그러고 1000대 1. 이렇게 스펙대로 쳐버리면, 좋음은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음 방지를 해야 되고, 그러고, 소나무 좋음은 또 겨울이나 초봄에 심었을 때는, 좋음이 영상 15도가 되지 않으면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활동기가 시작되는 4월 중순이나 4월 말그 안쪽으로는 초봄이나 겨울에 심었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좋음약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좋음 방지를 해줘야만이 소나무가 온전하게 활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엔진톱 소나무 도사목 자르는 거 제가 하는 방법들 해봤는데 혹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